안녕하세요. 아니면 말고 블러드 홍입니다. 드라마에 대해서 블러드 홍만의 비평을 담아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이제 이유정 작가가 만든 작품이죠. 이유정 작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테지만 1박 2일 예능 작가였고요. 그 다음에 꽃보다 할배 같은 사실은 시비에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죠. 드라마를 쓰고 싶다.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였고,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슬기로운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보면은 이렇게 악역이 없고, 착한 사람들만 나오고, 세대 간의 공감을 일으키고, 이거 꼭 드라마라고 봐야 될 것인가. 응칠 같은 경우도 그렇죠. 에피소드별로 나와 있고, 그래서 이제 엄마의 음식을 막 과장하거나, 이런 그 코믹적인 장치들, 거의 그 시트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용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악. 세대 간의 공감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이제 음악이죠. 이유정 작가의 한계라는 것들이 좀 있긴 하죠. 어떤 거냐면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이 좀 스토리가 좀 부실해진다. 그리고 이제 응팔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가 잘 되는 사람들 위주로만 내용이 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결말이 길어요. 응팔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했죠. 공중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, 이게 뭐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, 슬기로운 시리즈 그대로 찾아옵니다. 의사생활은 병원에서, 각과의 이제 동기들이 이제 의사로서의 고충과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감성,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건데, 역시 이 드라마도 감성이나 세대 간의 공감을 가장 잘 불러일으켜서 전체 평은 좋았습니다. 그리고 해마다 이게 한 12회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드라마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9, 7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. 아예 이제 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다 마지팀 그때부터 캐논 협주곡까지 해서 그 배우들이 실제 그 곡을 다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도 유튜브로 보여주죠. 그래서 이 배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극중의 그런 모습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다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 혹시 캐릭터에 대한 친근감 이런 것들도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결말에 가면은 역시 시간이 너무 1시간 50분 걸렸어요 이번에는. 그리고 이 이유정 작가의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오는 조연 하나하나하나 다 그 애정을 듬뿍 담아서 보여줍니다. 정작 주인공들에게 조명을 덜 비추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. 그래도 조정석과 장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토리에 있어서 얘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감정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쌓아왔다고 할 수 있지만 유연석과 그 신현미 극중에 장경울과 러브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둘 간의 감정을 쌓아놓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, 그리고 또 특히 마지막 김대면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에 다른 이름 하나가 뚝 뜨고 끝나죠. 그래서 열린 결말을 좀 해놓은 것 같긴 하지만 앞에 그 핸드폰 이름이 주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볼 그 앞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야?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. 다음 편에는 좀 시간을 좀 맞추고 극중 그 배우에게만 좀 몰입할 수 있게 스토리를 좀 줄이거나 결론을 이미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. 슬기로운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제가 잠을 안 자서 그렇지만 토요일 저녁에 이제 더킹 영원한 군주 15회가 방송이 됐습니다.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제가 한번 결론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그런 해피엔딩, 러브스토리의 위주의 그런 방송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정태열 경위가 대한제국으로 가서 이민을 황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초창기에는 근데 이게 점점 드라마가 흐르면서
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서사적인 무도, 뭐 우주의 질서, 뭐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뭐 이런 영과 일의 세계,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얘기는,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글렀구나. 새드엔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런 것이 사실 14, 15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 16회를 좀 결론을 내본다고 한다면 이민호가 극중이군이 이름을 죽이고 살아남을 것이다.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주인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이군이 살아남고 저기 이름이 죽으면서 우주 질서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대한제국대로,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. 그래서 그 우주 질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대신에 정태열은 이민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 것이다. 그냥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가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곳 이민호만이 한 번씩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정태열을 보고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둘의 러브라인이 뭐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드라마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실망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말이 난다고 하니까 일단 다음 주는 볼 거고요. 그래서 이 결말이 과연 맞을 것인가? 틀리면 말고 이 드라마의 이 채널의 이름이 뭐죠? 아니면 말고 그래도 저는 드라마 고 계속 갑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